네, 오늘은 밖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밖에 나와서 영상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새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여기는 저 혼자만의 비밀 장소 같은 곳이에요. 네. 수목원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인데,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소리도 들리고, 참 좋네요. 자, 오늘 또 사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해준 것 없는 시댁에서 1억도 넘는 시동생이 진 빚을 갚아달라고 해서 난리치고 인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결혼 8년 차입니다. 시댁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착한 며느리병 걸려서 할도리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젠 그것도 끝이 난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웠고, 시동생은 못 배웠다고, 시동생에게만 올인하더니, 저희에게 손벌리는 시부모님을 이제 매정하게 대하려고 해요. 남편과는 대학 때 만나서 오랜 연애 끝에,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혼 준비 중에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오더군요. 지금의 동서인데,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동서는 나이 먹어서 결혼하기 싫다고 저희보다 먼저 결혼하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쳐서 그 해에 시동생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동서는 자기네가 봄에 결혼한다고 저희에게 가을에 결혼하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같은 해에 결혼식 두 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이듬해에 결혼식을 했어요. 동서는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 얼마 해주실 것이냐고 당당히 물어봤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재수씨인 동서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싫어합니다. 시동생네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저희를 따로 불러서 너네는 많이 배웠는데 작은 애네는 많이 못 배워서 걔네를 많이 해줄 수밖에 없겠다. 니네는 둘이 벌면 금방이니 알아서 결혼해라 하셨습니다. 이 뜻밖의 논리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치가 좀 없으신 분이시라 동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시동생은 학교 다닐 때 엄청 놀았답니다. 사고도 치고 여자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하면서 엄청 놀았던지라 대학은 근처에도 못간 것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일류대는 아니지만 인서울 4년제 나오고 스카이에서 석박사까지 했습니다. 남편 대학 등록금은 시부모님께서 내주시긴 했대요. 그것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동서가 시어머니께 아주버님네는 대학 학비 내주지 않았냐고 그러니 자기네를 많이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했답니다. 남편 얘기 들어보면 남편 대학 시절에 용돈은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 썼고, 시동생이 사고친 것들 해결하느라 시부모님께서 드린 돈이 남편 대학 4년 등록금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성인이 되어서도 일을 안 해서 용돈도 다 받아서 썼다고 해요. 그런데 동서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 대학 등록금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딴 소리를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느라 동서가 말한 대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께 바보같이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전셋집을 얻어주셨습니다. 시동생 남편 청약저축 들어놓으셨던 것들 다 깨고 큰아버님께 돈 빌려서 해줬다고 해요. 저희한테는 미안했는지 시어머니는 시동생네 전세금을 많이 낮춰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동서가 자기네 전세가 얼마다 얘기해서 알게 되었죠. 저희 결혼할 때는 남편이 학생이라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내가 모은 돈하고 친정에서 보태주셔서 전세 혼수 다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라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후에도 남편이 처가에 워낙 잘하고 항상 제 편이라 지금도 저는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2년 지나서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고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 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서울보다 집값도 싸고 전세보다는 낫겠다 해서 집을 사서 이사를 간 것이었어요.
이때 정말 감사하게도 친정에서 또 보태주시고 대출도 조금 받아서 신축 빌라 분양받아 들어갔습니다. 친정이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외동이라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가족 모임에서 시동생 내는 돈한푼안 썼습니다. 밥값 한번 계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를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대학원은 학비 비싸죠? 어머님이 얼마 해주셨어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시댁에서 지원해 주신 거 없어요. 우리 힘으로 벌어서 결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이 질문을 또 하고 또 했습니다. 3년 전에 시동생이 가게 차리고 싶다고 시댁에 얘기했답니다. 차릴 돈이 없으니 돈 해달라는 것이었죠. 동서는 또 울면서 시어머니께 형님네는 많이 배웠고 우리는 못 배워서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 다니기도 힘들다고 했대요. 저희 남편 이때 열받아서 뒤집어 버린다는 것을 제가 말렸네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 잘 살자고 설득했는데 그때 제가 바보였나 봅니다. 저를 욕하셔도 할 말이 없네요. 그 당시 시부모님 돈이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동생이 좀 징징거리다 말겠지 싶었는데 시부모님 대단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시동생네 가게 차려주셨어요. 이 얘기 듣고 남편은 부모님 다시는 안 본다 난리치고 저는 또 바보같이 남편 잘 달래서 그래도 자식도리는 하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처럼 지냈죠? 이때 착한 며느리병 걸린 저에게 저도 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동생은 가게 차리고 오픈빨로 좀 되는가 싶더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워낙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니 가게가 잘 되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었겠죠. 시부모님 사시는 집으로 담보대출 받은 원금은 그대로 남았고, 이자도 제대로 못 갚다가 가게 접고, 다른 일 알아본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얼마 전 주말에 저희 집에 친정 부모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시댁에서 호출하셨습니다. 꼭 하실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오라 하시니,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동생네도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하시더군요. 돈 있으면 좀 보태달라고 하시는데, 한마디로 시동생 가게 차려주느라 집 담보대출 받은 것을 갚아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억도 넘는 거액을 말이죠.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냐고 하면서, 우린 그런 돈도 없지만 있어도 못 해준다고 시부모님께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저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남편 말릴 생각 없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시동생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시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딱히 떠오르는 말도 없고 남편이 워낙 흥분해서 할말다 하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또 울면서 항상 하던 레파토리 시전하는데 형님네는 배우셔서 직장도 잘 잡고 금방 돈 모으실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직장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모은 돈이 있겠냐. 살고 있는 집도 내 친정에서 해주신 것이다. 동서는 친정도 없냐. 왜 아주버님에게까지 손을 벌리냐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어머니, 동서는 못난 아들이랑 살아주는 고마운 며느리고, 저는 잘난 아들 덕에 호강하고 사는 며느리라 생각하시나 봐요. 했는데 시어머니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남편이 나야말로 처가에서 다 해줘서 겨우 먹고 사는 놈인데 말이야. 내가 지금 돈 내놓으면 처가 돈을 우리 집에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는 못해요. 엄마 아버지 길바닥에 낳았든 저 새끼네 들어가서 살든 이제 큰아들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세요. 하고 저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나오면서 저는 시부모님께 시동생 전세금 빼서라도 자기가 쓴돈 자기가 갚으면 되는 것을 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남편 따라 나왔습니다. 나와서 차에 타더니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미안하고 면목 없다고 저에게 이딴 소리 듣게 했는데 자기가 무슨 낯으로 장인장모님을 뵙겠냐고요. 정말 엉엉 우는데 진정이 되지를 않아서 제가 운전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남편은 울먹거리면서 앞으로 자기는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 것이고 장인장모님을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살 것이라고 하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할 도리 다 했다고 당신 더 고생시킬 수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자기 핸드폰에 있는 시댁 식구들 번호 전부 차단하고 저에게도 차단하라고 해서 남편 보는 앞에서 차단했습니다. 며칠간 제 전화에 문자 폭탄으로 난리 났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 살고 있는 집 처가에서 해주셨고 저는 집에서 받은 거 하나 없어요. 땡땡이 사고 친 것까지 저희에게 해결하라고 하면 저 이혼당해요. 땡땡이랑 집 팔아서 빚 갚고 합가해서 사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시어머니께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을 봤어요. 재수 씨, 우리 집에 맨몸으로 와서 부모님 도움 많이 받고 살았죠? 우리한테까지 손 벌리는 거 정말 심한 거지근성입니다. 얼른 정신 차리고 저지른 일 수습할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기댈 생각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존댓말 써드립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동서에게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큰아들 돈 빼서 작은아들 주려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남편이 예전에 난리치고 다신 안 본다고 할 때 제가 말린 것이 잘못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난리쳤으면 지금까지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해하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괜히 착한 척하고 싶은 내 욕심에 시부모님과 시동생네 버릇을 나쁘게 들였던 것 같네요. 안타깝지만 정말 남편 말대로 남편은 고아련히 생각하고 살려고요. 얘기해도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냐고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것 같고 좋은 얘기도 아니라 지인들에게 하소연하기도 뭐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뺏으려 드는 사람들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스니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시댁은 잊고 두 분이 행복한 일상 만들 생각에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아, 날씨 좋다.